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장기 밀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해 봤더니 이들은 신용 불량자는 물론이고 10대 고아들의 장기까지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람이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요?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임자 43살 노모 씨입니다. 장기 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연락처를 서울의 한 지하철 화장실에 붙입니다. 노 씨의 조직원들은 전국 각지에 이런 광고 스티커를 뿌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신장 등 장기를 최대 1억 원에 사겠다며 판매를 권유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22명을 모집해 16명은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전 경찰에 적발돼 실제 장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 불량자나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꼭 구체적인 진행 절차 등을 대포폰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통하여 은밀히 연락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한 사실을. 노 씨 조직은 장기 밀매를 위해 고아인 10대 3명까지 범죄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미성년자 조직원의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조직은 장기를 강제로 빼앗을 목적으로 숙소까지 제공해주며 고아인 10대 3명을 유인했습니다. 숙소에서 서울로 납치하려 했지만 역시 경찰의 덜미를 잡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서운 일은 당연한 거고요. 혹시나 어디 길가다가 있을까봐 그런 집합기를 나하고 저 중학교 때부터 지난해 제가 계신분도 말할 수 없고요. 경찰은 노 씨 등 밀매 조직원 12명을 구속하고 장기를 팔려고 했던 22명을 입건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